네, 안녕하세요. 저는 We Learn to Share의 최유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신과 전화에 관련된 중국어 표현을 배워볼 건데요.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과 협업하시는 직장인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화에 관련된 지문을 배우는 만큼 실제로 중국어로 통화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왜? 是什么什么吗？我是什么什么？라는 전화를 걸때 쓰는 표현을 익혀볼 거고요. 전화나 통신과 관련된 이러한 표현들을 다양하게 알아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중국어 회화원 38쪽 본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두 학생의 전화 통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발음을 연습해 볼게요. 제 발음이 끝난 후에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喂，是玲玲吗？我是惠美。惠美，你好，打电话找我，有什么事？你有王平的手机号码吗？有啊，怎么了？我们今天约好一起去看京剧。但是我突然有事，想打电话告诉他。我告诉你他的电话，你记一下吧。你发短信给我好吗？没问题，我马上发。네,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하나하나 천천히 해석해 보면서 중요한 표현들을 익혀 보겠습니다. 먼저 혜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喂, 是玲玲吗？我是惠美。여보세요? 玲玲이 맞아? 나는 혜미야. 여기서 왜이는 여보세요에 해당합니다. 이때 이 한자 하나에 두 가지 소리와 뜻이 있는데요. 이런 걸 다음 자라고 해요. 웨이가 이성으로 소리가 날 때는 여보세요라는 뜻인데, 사성으로 웨이라고 할 때는 이봐요, 저기요 라는 뭐길 가다가 사람을 부를 때 저기요 이렇게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할 때는 여기서처럼 웨이 라고 이성으로 말을 해야 전화할 때에 여보세요가 됩니다. 왜? 이렇게 이성으로 부드럽게 올려서 말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是玲玲吗？너 링링이야？ 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 링링이라는 이름 자리에 전화 상대의 이름. 상대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 맞아? 혹은 존칭으로 您是A라고 하면 A마 이렇게 말을 할수 있어요. 누구누구 맞으신가요? A 맞으신가요? 의 뜻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밝힐 때는 이 자리에 본인 이름 저 같은 경우엔 我是 유준 이렇게 본인 이름을 넣어서 我是 뭐뭐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나는 누구예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화를 받은 링링이가 대답을 합니다. 惠美, 你好, 打电话找我, 有什么事? 혜미, 안녕. 전화를 해서 나를 찾다니,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야? 여기 打电话에서, 나는 전화를 걸다 할때그 걸다이고요. 电话가 전화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다라는 뜻이겠죠. 이외에도 전화를 받다라는 표현은 찌에로 끊다는 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전화에 관해서 알아두면 좋은 단어입니다. 네, 그리고 좌우는 찾다라는 뜻이고, 워는 나, 요는 있다, 있을 유자죠. 그 다음 쉬엄마는 어떤, 무슨 정도의 의문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슈은 산 한자가 일사자죠. 네, 그대로입니다. 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나를 찾다니 무슨 일이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의역을 해보면 무슨 일로 전화했어? 왜 전화했어? 라는 말이 됩니다. 혜미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요. 니 요 왕핑 더 쇼지 하오마마. 너 왕핑 전화번호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 하나만 짚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쇼지 하오마라는 말인데요. 쇼지가 손 숫자의 기계 지자.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맞아요. 핸드폰을 말합니다. 하오마는 번호라는 뜻이라서 합치면 핸드폰 번호가 되겠죠? 이것도 알아두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쇼지 하오마마. 이렇게. 그러면 폰 번호가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하겠죠? 요와 점마더 있어. 무슨 일이야? 여기서 점마더라는 말은 전화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어에서 정말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여기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 누군가 나를 부를 때 뒤돌아보면서 왜? 왜 불러? 정도의 느낌으로 점어더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런데 니 점어더 하고 전에 강세를 두고 말하면요, 너 미쳤어? 너 도대체 왜 그래?라는 센 뜻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혜미가 왜 왕핑이란 친구의 전화번호를 물어봤는지 알아볼게요. 我们今天约好一起去看京剧. 아, 우리가 오늘 같이 경극을 보러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지만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겼어.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그에게 알려주고 싶어.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여기서 볼게요. 찐티에는 오늘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이에는 동사예요. 약속하다입니다. 그리고 하오 같은 경우에는 보어 역할을 해요. 동사 뒤에 붙어서 약속을 잘했다라는 의미를 좀 덧붙여주는 보어인데 여기선 문법을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치가 같이 함께라는 뜻이고 취는 가다, 칸은 보다. 그래서 보러 가다라는 말이 돼요. 그럼 뭘 보러 가냐? 京剧, 경극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중국의 전통 연극이죠. 그런데 但是, 하지만이라고 역접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想 하고 싶대요. 조동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동사죠. 나디엔화, 아까 배웠죠? 전화를 걸고 싶대요. 전화를 걸어서 뭘할 거냐면, 그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자기가 못 간다는 걸. 그래서 전화번호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링링이 이걸 듣고 말을 합니다. 我告诉你他的电话,你记一下吧. 내가 너에게 그의 전화를 알려줄게. 너 한번 적어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앞 문장에서 나왔던 까우스와 이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리다라는 동사인데요. 특이하게 목적어를 두개 가질 수 있어요. O1, O2라고 할게요.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영어에서 사형식 문장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두개 이렇게 가지죠. 이것처럼 알려줄 대상이 온 후에 진짜 목적어, 무엇을 알려줄 건지가 오는 구조가 바로 가우스가 가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보면 오원이 니, 그러니까 너에게 알려줄 건데 뭘 알려줄 거냐면 타의 电话, 이게 목적어 투죠. 그의 전화를 너에게 알려줄 거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우스는 이중 목적어를 가지면서도 이 목적어 하나는 뺄수 있어요. 여기서처럼 사람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O1만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O2만 있을 순 없고요. 항상 O2가 빠지고 O1이 있는 형태로 자리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G는 기록하다. 그 기록하기 자죠. 그래서 이시아라는 말이 붙으면 좀 가볍게 뭐뭐 해봐, 뭐뭐 해보자 이런 말이 돼서 한번 적어봐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혜미는 적기가 좀 귀찮았나 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니 파 短信 게이워 하오마? 너 그냥 나한테 문자로 보내줘. 괜찮아? 라고 물어보죠. 네, 여기서도 중요한 통신 관련 표현이 나와요. 파 短信인데요. 파는 보내다. 短信은 문자 메시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내다. 문자를 보내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短信, 문자라는 표현을 좀잘 기억하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짧을 단자에 편지 신자잖아요. 짧은 편지. 그래서 문자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고요. 네, 이 문장 그대로 외우면 문자로 보내달라라는 뜻 표현이니까 이거 전체를 외워서 비즈니스에서 좀 활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래서 링링이 승낙을 합니다. 没问题, 我马上发. 여기서 메인은 없다라는 동사고요. 问题는 문제를 뜻해요. 문자 그대로 문제 없다, 문제 없어, no problem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샹은 바로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문장 전체의 뜻을 해석해 보면 아, 바로 보낼게, 문제 없어, 바로 보낼게 이런 뜻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본문을 해석하면서 다양한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중요한 단어와 표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电话, 전화입니다. 전화에 관한 표현을 굉장히 많이 배웠죠? 打电话라고 하면 전화를 걸다이고요. 아까 배운 것처럼 接电话와 挂电话는 각각 전화를 받다, 전화를 끊다라는 말이 됩니다. 쇼지는 핸드폰입니다. 손숫자의 기계짓자. 기억하기 쉽겠죠? 하우마는 번호예요. 그래서 이두 개를 묶어서 쇼지 하우마, 핸드폰 번호라는 말로 씁니다. 그 다음 파는 보내다라는 뜻이고요. 短信은 문자 메시지란이니까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짧은 편지, 문자 메시지니까 파 短信이라고 하면 문자를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어를 끝냈고 문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문장 구조를 보면 아까 말했듯이 여보세요, 왜 이성으로 올리는 거죠. 그다음 슈 에이마, 여보세요, 에이 맞으세요, 에이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what's your A? A인 경우에는 A 맞아요라고 답을 하겠죠. 여기에도 본인 이름 혹은 상대방 이름 넣어서 대화를 이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 电话 找我, 有什么事? 전화를 해서 나를 찾다니,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怎么了? 아까 한세 가지 뜻을 알려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무슨 일이야? 그 다음에, 왜 불러? 이렇게 뭐 길에서 마주쳤을 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너왜 그래?
잊어마라 이렇게 전에 강세를 두고 말했을 때너왜 그래? 너 미쳤어? 라는 좀 의아하게 좀 꾸짖는 표현이 될수 있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